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 TV 플랜닝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자전거 여행 TV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다녀왔던 홋카이도 여행 이야기를 한 편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홋카이도 여행은 제가 처음으로 시행한 완전한 독립 여행 형태의 해외 자전거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리뷰를 통해 독립 자전거 여행의 일상을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홋카이도 여행은 몇 년 전부터 한번 가봐야지 하는 일종의 버킷리스트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자전거 여행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알게 된 닉네임 교토님께서 일전에 한번 홋카이도 여행을 다녀오셔서 그 후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6일에 출발했습니다. 출발을 일주일 남겨놓고 결심이 서서 하루하루 바쁘게 준비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은 가지고 가되 짐이 많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 여행은 자전거를 포장하는 일만 해도 큰일입니다. 자전거 포장을 위해 부품을 분해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필요한 순간이 꼭 생깁니다. 여행 전에 여행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현지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어느덧 출발 날짜가 되어서 쉼업 크게 한번 하고 출발합니다. 출발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집을 나서면서 여권을 두고 나온 것이 확인되어 차를 돌려 다시 가지고 나오느라고 아침부터 허둥지둥했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화물로 보낼 짐을 부칩니다. 짐을 부치고 나서야 한숨을 돌립니다. 이제 가는 겁니다. 간단히 점심을 먹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홋카이도 치토세 공항에 내려서 화물을 찾고 첫날 묵을 게스트하우스로 갑니다. 치토세 공항에 잘 도착해서 한반수도 완료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찾아갑니다. 홋카이도 여행을 위해 출발하고 돌아올 때 각각 2박씩 아구라 앱을 통해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자전거를 조립하고 나니 저녁입니다. 첫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녁을 먹고 쉬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에 까마귀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치토세시는 북위 42도로서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위도가 비슷한데 새벽 기온은 그다지 쌀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내 구경을 하고 캠핑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사는 날입니다. 덥지 않을 때 돌아다녀야지 하는 마음으로 게스트하우스를 6시에 나와서 시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자전거 시운전도 할 겸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아침 식사는 세이코마트에서 파는 도시락과 삼각김밥으로 해결했습니다. 치토세 시내는 그리 넓지 않아서 1시간쯤 돌아다니다가 조금 무리해서 삿포로에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전거 시운전치고는 좀 먼 거리지만 여행을 알차게 보낸다는 의미에서 결심했습니다. 삿포로에서는 몇몇 관광지를 둘러보고 서점에 들려서 이번 여행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될 투어링 맵 지도책을 샀습니다. 이 지도책은 여행 내내 일정과 목적지를 수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오가 되니 제법 날씨도 더워지고 오래간만에 자전거 주행 거리가 길어지니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도쿄돔입니다. 이거 위치 찾는다고 지도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한 바퀴 헤맸습니다. 오늘은 짐도 별로 없는 상태로 가볍게 주행하는 날인데 내일부터는 어쩌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내일부터 캠핑에 사용할 쌀, 가스, 식료품 등을 구입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머니하고 가족들이 올라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자전거 여행 카페에서 이곳을 다녀간 회원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안부도 묻고 인터넷으로 화상통화도 했습니다. 이국에서의 첫날이고 말도 잘 통하지 않았는데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렇게 홋카이도에서의 둘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실질적인 자전거 여행을 시작하는 첫날이 밝았습니다. 자전거 여행 첫날이라서 목적지는 멀리 잡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이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해서 홋카이도를 지나가고 있어 오후에는 비가 온다는 예보입니다. 기상은 스마트폰 앱인 윈디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윈디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바람 방향과 강수 현상을 포함한 기상 전반에 대한 예보를 해주는 앱입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만 윈디 앱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스크린 캡처 기능을 사용해서 중요한 시간과 기상현상을 캡처해서 나중에 활용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통신은 현지에서 사용 가능한 유심칩을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30일 동안 LTE 통신 3GB를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칩을 한국에서 16,000원에 구입해서 가져왔습니다. 데이터를 다 사용하면 현지에서 추가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칩인데 두 번째 구매서부터는 비용이 많이 비싸져서 가능한 한 아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갔습니다. 절약하면 한 달 동안 추가 구매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침 6시에 게스트하우스를 출발했습니다. 저 역시 오래간만에 풀패니어로 클리슈즈 바꾼 다음에 처음 해보는 중무장 라이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출발한 지 10분도 안 돼서 한번 넘어졌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정지하는데 잘 빠지던 클릿이 느낌이 이상하면서 타이밍을 약간 놓쳤습니다. 클릿 빼는 시기가 약간 늦었습니다. 왼쪽 다리에 찰과상이 생겼는데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만하기 다행입니다. 무엇보다도 패니어와 자전거가 고장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전거 여행 출발하는 첫날부터 장비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쩌겠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맵스미 앱 자전거 앱 모드를 참조해서 경로를 선정했더니 국도가 아닌 한적한 이면도로로 유도해줘서 시골의 풍광을 한껏 만끽하며 주행했습니다. 출발 후 2시간쯤 지나니 멀리서 비가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이곳에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우중 라이딩에 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위를 찾는데 아뿔싸 우위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 두었나 하고 자전거를 세워놓고 패니어를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여기 두었나? 아니면 여기? 결국 패니어 6개를 다 열었는데 마지막에 열은 패니어에 우위가 있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우위가 없다면 게스트하우스에 두고 온 것인데 돌아가야 되나? 게스트하우스에 연락해서 가져와 달라고 할 수 있겠나? 아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패니어가 6개나 되니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처음 며칠간은 헷갈리기 일쑤여서 뭐 하나 찾으려고 하면 전체를 다 뒤져야 됩니다. 이날 아침 6시에 출발했는데 12시쯤 되니 목적지인 캠핑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캠핑장 입구에 있는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매해서 캠핑장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가랑비가 내리더니 캠핑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해서 우위를 입은 채 텐트를 설치하고 텐트 안에서 점심을 먹고 바로 옆에 있는 온천을 향했습니다. 캠핑장은 1,000엔이고 온천 요금은 500엔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내일은 비가 더 많이 온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저녁에는 어제 구입한 쌀로 코펠밥을 하고 마트에서 사온 반찬을 곁들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캠핑용 버너로 코펠밥을 하는 건 제 특기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물은 평소보다 조금 많게 일단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서 오랫동안 끓이는 것이 비결입니다. 밥해서 마카로니 샐러드하고 먹는데 비가 와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요. 밤이 되니 비가 많이 옵니다. 캠핑 첫날입니다. 비가 억수로 오고 있습니다. 내일 일이 걱정이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